TV. 자, 계속해서 NALCS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전 2라운드 팀 임펄스와 그래비티 게임, 아, 이제 C9의 네, 그렇죠. 매치업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팀 임펄스가 재미를 보다가, 아, C9에게 한번 내줬더니 그 눈덩이를 그냥 굴려버렸어요. 그렇죠. 저도 확실히 23분 때까지만 해도 이거 팀 임펄스가 승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확신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발언 쪽 건드리다가 앨리스 잘리고 나머지 챔피언도 잘리다 보니까 그 후에 스노볼링이 확실하게 굴러져 나갔었죠. 그렇습니다. 아, 팀 임펄스에겐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내일 팀 리퀴드와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2-0으로 앞서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2-2까지 밀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팀 임펄스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고 C9은 자신들이 이런 어떤 이 스코어 자체를 승리 공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어제에서도 패패승승승 오늘도 만약에 다섯 번째 경기 잡으면 또 패패승승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C9 선수들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는 게 목표겠고 팀 임펄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기까지 잡았던 거를 다시 회상하면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야겠죠. 네. 야, 이거 패패승승 이틀 연속 역수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C9이 그래도 북미에서는 그러니까 뭐 월드 챔피언십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북미에서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렇죠. 정규 시즌에는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제 롤드컵이라는 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C9의 폭발력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C9이 이겨서 패패승승승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될지 아니면은 팀 임펄스 3, 4세트 잠시 미끌거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경기 게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경기 이긴 팀이 이제 계속해서 우승한다는 징크스는 깨졌습니다만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혀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C9이는 그 징크스를 깨야 되고 팀 임펄스는 그 징크스를 입증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어요. 소라카가 베이든 시점부터 갑자기 팀 임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소라카를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서포터를 팀 임펄스가 생각해 왔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여기서 이긴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뒤는 없어요. 2-2 깔끔한 단판 승입니다. 이제 단판 승부입니다. 그렇죠. 조금 예쁜 그림을 만들자면은 일단 C9 선수를 승리하는 게 예쁘긴 합니다만은 팀 임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 리퀴드 만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팀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팀이 없으니까 일단은 3번 이겨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지면은 롤드컵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롤드컵 할 때 분석 데스크 앉아가지고 아이고. 오늘의 초청 선수는 뭐 C9의 하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이가 그냥 인터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 선수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렇죠. 더블리프트가 이제 새 시즌 그렇게 했는데요. 네, 다섯 번째 경기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더블리프트 선수에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라가스가 하이 선수 권에서 진짜 명장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라가스 일단 대전해 줬네요. 네. 이거 베인도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니달리 베인. 그렇죠. 베인만 없으면 우리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살아나는 챔피언이 많습니다. 아지르도 있고요. 율루도 있고요. 이거 하나만 밴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쉔. 이렇게 되면 칼리스타 살죠. 넙죽 집어갑니다. 칼리스타가 밴이 많이 돼서 그렇지 지금 승률이 제일 높은 챔피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솔로랭크에서도. 많이 뽑는 챔피언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칼리스타를 먼저 가져왔죠. 자, 이제 신하인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트 선수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마오카이를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때 이퀄라이저를 제대로 깔아준 럼블을 다시 한번 꺼내들지도 좀 포인트겠네요. 자, 볼트와 하이는 과연 어떤 챔피언을 고르게 될지요.
브라가스 밴디언의 상태거든요. 잔나라던가 아니면 쓰레쉬를 먼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오카이와 시바나 정도를 또 한 번 꺼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이 선수 시바나는 뭐 2세트 때는 소라카 때문에 그랬지. 아지르가 살았죠. 그렇죠. 아지르. 이거 인카네이션이 집어갑니다. 인카네이션이 저번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1, 2, 3, 4세트 전부 다 아지르가 배제되다가 다섯 번째 세트 때 아지르 꺼냈을 때 진짜 완벽한 캐리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도 그런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에코 정글 꺼냈고요, 러쉬. 자, 게이트 선수가 아지르 상대로 뭘 픽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최근에 아지르 상대로 카사딘이 괜찮다는 평가가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무난하게 원딜 하드 캐리로 가겠다. 일단 룰을 꺼내 들었죠. 네. C9 쪽으로 다시 한번 픽이 넘어왔습니다. 상대편이 원딜 지키기 조합으로 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원딜 지키기 조합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돌진해가지고 원딜을 물어버리겠다라는 조합을 꺼낼 수도 있겠죠. C9 마오카이도 아직 남아있고 최근에 롤챔스라던가 이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말파이트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칼리스타만 물어주면 되기 때문에 말파이트라는 챔피언도 있습니다. 변수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시나인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마오카이 트리스타나. 그렇죠. 우리도 일단 원딜 지키기 조합으로 꺼내왔다. 아즈리 황제정도 있고 마오카이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진이 또 가능해요. 그렇죠. 텔레포트를 통한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나인 선수의 조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르가나. 모르가나를 가져간다면 약간 카운터 느낌이죠.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때 모르가나의 블랙 쉴드가 굉장히 껄끄러웠었거든요. 팀 이펄스 입장에서는. 자, 일단 잔나. 잔나 모르가나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제 탑 챔피언을 골라야 되는데 어? 미드 바루스겠죠. 이렇게 되면 탑룰루의. 탑룰루의 미드 바루스. 아니면 탑 모르가나일 가능성도 있고요. 서포트 룰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잔나 알리스타로 가고 있고 벨코즈! 어? 미드 벨코즈죠? 이렇게 되면은? 게이트 선수가 막판에 뭔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걸 게이트 선수의 솔로랭크 전적을 검색을 해봤는데 벨코즈를 플레이한 전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 전이었었고 솔직히 대회에서 벨코즈를 꺼낸 건 스메누의 사신 선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벨코즈라는 챔피언 자체가 워낙에 리스크가 큰 챔피언이고 근데 그때는 벨코즈 잘했던 것 같긴 한데 이기긴 이겼어요. 네, 잘하긴 잘했어요. 네, 잘하긴 잘했는데 네. 벨코즈라는 챔피언이 대회에서는 그러니까, 꺼낼 만한 챔피언인지 살짝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안 쓰이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솔로랭크에서 많은 연습을 거쳤었던 게이트 선수가 벨코즈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민우 해설의 기억이 왜곡된 점 스페인 사신 선수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벨코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카르마를 꺼냈을 때 시나인 선수들의 경기가 많이 안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라인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제 카르마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패배하는 구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레모네이션 선수가 트리사나를 좀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을 꺼내든 것 같은데 어떤 플레이가 나오게 될지요. 탑룰루의 미드 벨코즈. 야, 벨코즈라는 정말 의외의 카드를 게이트 선수가 준비를 해놨었어요. 벨코즈가 확실히 탱커들을 잡기가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하더라고요. 패시브가 이제 터지면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오카이가 벨코즈를 물어주지 못한다라면은 이거 사태 발생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 경기장을 가득 메워서 양팀 모두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뱀픽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긴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돼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죠 이제는. 그렇죠. 돌아설 수도 없고 어디선가 뒤쪽으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이고 종착역에서 내리는 팀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대로 환승역을 통과해서 차고로 이동할 팀이 누가 될지 이번 한 경기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돼요. 종점역까지 가면 안 되겠죠. 가다 멈춰. 아, 종점역까지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종착역에서 내려야죠. 그렇죠. 내려야 되는데 쭉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졸다가 이제 차고로 이동하게 되면은 거기서 아이고.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택시값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의 마지막 세트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NALCS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전 2라운드 마지막 세트입니다. 블루가 팀 임펄스, 레드가 C9이에요. 일단 팀 임펄스의 조합은 무는 챔피언은 에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팅 수단이 확실히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 점을 C9 선수들이 파고 들어갈지는 네, 궁금해지고 미드 벨코저, 미드 아지르는 벨코즈라는 챔피언이 라인전이 그렇게 강력한 챔피언은 아닙니다만은 라인 클리어 자체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블루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지웠죠? 네. 모래 명사가 저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두 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와드를 지우는데 용이했죠 방금 전에. 모래 명사 일 참 잘해요. 자, 일단 양팀 모두 다 정글 쪽에다 시야 장을 해놨기 때문에 정글로의 동선은 초반부터 알 수 있습니다. 러시도 레드 쪽에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조심진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야 확보 해놔서 정글이 어디로 시작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다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벨코즈의 패시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벨코즈가 스킬을 사용했을 때마다 이제 유기물분의 패시브가 쌓이거든요. 그 유기물분해가 3스택이 되면 터지는데 고정 피해다 보니까 탱커진들이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라이엇이 3스택 좋아해요. 베인도 3스택이고 그렇죠. 3스택이 또 뭐가 있죠? 저 탐켄치도 3스택. 아, 탐켄치도 3스택. 엘코즈도 3스택. 그렇죠. H2K는 유럽에서 내리 3위하고요. 여기서 H2K가 당하네요. 아니 뭐 롤드컵 진출했으니까요. 네, 일단은 아지르가 초반에 작은 칼날불이 먹고 미드 2렙을 먼저 찍은 다음에 압박을 넣어주고 있죠. 벨코즈라는 챔피언이 압박을 넣어주기보다는 게이트 선수의 성향답게 버티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아지르가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요. 네. 일단 붙여놓고 있고 하이 선수가 블루 버프 챙기러 이동했습니다. 이거 만나죠? 자, 서로 일단 마주쳤습니다. 일단 마주치는데 미드 주도권은 아지르가 잡고 있고 탑쪽도 마오카이가 밀고 있기 때문에 합류 싸움에 있어서는 C9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자, 이거 정말 러쉬를 편안하게 정글 캠프 못 돌게 만들고 있어요. 자, 강타 싸움. 어우. 아, 이거 뺏었습니다. 하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강타를 먼저 썼기 때문에. 네, 일단 룰루 넘어오죠. 벨코즈도 왔습니다. 이거 킬 못 잡으면은 손해 하이가, 많이 봐요. 하이가 어떻게든 킬 못 잡으면 손해 많이 보죠. 이렇게 되면은. 어허. 미드 쪽에서 지금 CS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바텀은 그러고도 막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왔죠. C9 정글러들. 여기 잡아줄 필요가 없는. 자, 한번 레모네이션도 노려보고 있고요. 위쪽에서 자, 반짝반짝창 슬로우 걸었는데 하이가 뒤쪽으로 빠질 수가 있었고요. 또 이거 아주 자, 일단 전멸 슬로우. 짜잔, 비전 강타로 슬로우 넣어줬고. 아, 저거 한 대가 하이가 한 번 더 한 대가. 아, 여보, 마오카이 전멸 있어서 빠질 수 있고요. 이러고 이렇게 되면은 미드 쪽 어떻게 되나. 미드에 지금 아지르가 열심히 혼자 촉촉촉 때리고 있거든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하이는 잡혔고요. 그 다음에 볼즈 게이트가 생겼고 볼즈가 일단 1킬. 자, 아지르 넘어와요. 이렇게 되면 또 러쉬 죽죠. 이렇게 되면은 러쉬 위험해. 러쉬 위험합니다. 러쉬가 요목 던져서 상태에 움직임 체크하고 있고. 자, 이거 아 미니언. 미니언 볼즈가 더블킬입니다. 벨코즈가 그나마 다행히도 킬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벨코즈가 스탯 자체가 그렇게 좋은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포탑 두 번 맞으면 반피 이상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집 가야죠. 죽었죠 방금 전에. 네, 죽어서 집 갔죠. 그렇죠. 조금 빠른 타이밍에 집을 갈 수 있었죠. 네. 편안하고 안전하게.
네. 하지만 미드 쪽에서 라인을 밀고 올라온 아지린 반면에 라인을 프리징하다가 올라온 벨코즈이기 때문에 CS 차이가 벌써부터 많이 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거 아폴로 몸에도 폭발 하나 붙여놓고 계속해서 탁탁탁 치고 있습니다. 카르마가 계속해서 견제를 넣어준 것까지 좋았습니다만은 마나가 지금 다 떨어졌죠. 그렇죠. 비스킷이 있는데 아직까지 비스킷을 안 먹었어요. 아 벨코즈 파밍하기도 힘드네요. 연약한 축수로 촉촉 치는 것도 힘들죠. 그나마 아, 다 놓쳤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키를 먹었기 때문에 퍼스트 블러드를 먹었기 때문에 골드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네요. 오히려 앞서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고. 그렇죠. 참만 다행이에요. 근데 맞아. 문제는 라인 복귀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탑 쪽에서부터 초반부터 와 리버스 수업에 대한 모든 팬들의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죠. 88%입니다. 팬분들은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페페 승승승.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C9 선수들의 응원을 하긴 합니다만은 팀 임펄스도 첫 번째 경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지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이번 경기 이겨야겠죠. 내일도 팀 리퀴드 상대로 페페 승승승 하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아이고. 네. 네. 재밌긴 하겠네요. 또 롤드컵 가서도 조별 예선 뚫고 8강 토너먼트도 패패승승승으로 내일이 결승까지 가서 아우 패패승승승으로요? 네 우승까지 하면은 오. 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이건 네. 기록도 재밌겠고요. 그렇죠. 스토리 하나가 짜여지겠죠.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위해서라면 이번 경기를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 이겨야지만 뭐 패패승승승이고 이거 일단 이겨야겠죠 이번 경기. 그렇죠. 근데 문제 미드에서 CS 격차가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30개 차이. 그나마 다행인 건 탑 쪽에서 룰루가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골드에서도 나왔다. 네. 한번 더 슬로우. 네, 이거 이런 거 좀 불쾌하거든요. 집 가려다가 막히면은 기분 나쁘죠. 자 일단 여기서 러쉬가 와드로 다 봤죠. 와야 되는데 오기는 조금 애매한 거리죠. 하이도 와드로 이미 알고 있고요. 잔나도 이제 움직이면서 상대 정글에 시야 장악해주고 있고 독특거비가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하이 선수가 위쪽에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미드와 탑 쪽에서 지금 라인을 밀지 않고 단길에서 파밍하고 있고요. 미드 쪽 아, CS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거. 인카네이션의 아질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탑 쪽에서 이제 킬 하나 챙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던 게이트 선수의 판단도 이번 라인 정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버티고 있죠. 그렇죠. 앨리스를 잡긴 했습니다만 죽음으로 인해서 경험치도 많이 놓쳤고요. 6레벨과 7레벨이죠 미드라이너. CS 40개 채가 나고 있죠. 여기다가 이거 룰루가 지금 뒤쪽에다 텔레포트 타고 넘어와서 바텀 쪽에 킬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 인코네이션은 자신의 정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글도 더티 파밍하고 있고요. 아이고 게이트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겠는데요. 게이트 입장에서도 짜증나고 러쉬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죠. 저렇게 되면 물론 큰 거는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작은 거 3마리면 미니언 한두 마리 정도 값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너는 있어요. 네. 제일 맛있는 거 남겨놨습니다. 제일 맛있고 제일 아픈 거. 그렇죠. 네. 저건 각자 쓰면은 또 칼레브리 효과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만났어요. 자, 6레벨과 6레벨. 하이와 러쉬. 자 근데 아이템이 지금 러쉬가 더 잘 나왔거든요. 평행 시간 교차 스턴 들어갔고요. 와. 벨코즈. 비비죠. 자 이거 러쉬 궁극기 있거든요. 황제 인형 쓰고. 자 일단 룰루랑 마오카이 합류하고 있고요. 자 일단 방어막으로 버텼는데 임팩트가 넘어와요. 자 급성자 아래쪽으로 여분. 벨코즈 살았죠. 거기다가 앞점프. 자 앞점프 여기서 폭발탄 대구경 탄환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스킬 다시 한번 앞점프. 하지만 여기서 킬 많이 발생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앞쪽으로 다시 한번 따라 붙는데요. 볼즈는 돌풍 반짝반짝 창까지. 아 이거 따라 붙으면서 네. 혼자 희생하겠다는 거죠. 아폴로가 킬을 기록합니다. 방금 전에는 진짜 벨코즈 데미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미의 불씨를 들고 있었던 에코였기 때문에 앨리스와의 데미지 교환에서도 우위에 있을 수 있었고요. 자이언트 원들러 모두 1킬을 챙겼는데 문제는 미드에서
CS 격차가 예 민망해질 정도의 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6레벨은 똑같습니다만은 다미의 불씨를 들고 있었던 러쉬 선수가 조금 더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었고 벨코즈가 여기서 생물분해 광선을 뿡 쏟아보니까 하이가 잡힐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러쉬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인커네이션을 계속해서 노려줄 수 있었고 룰루가 탑 쪽에서 왔습니다. 급성장까지 걸어줘서 잡았고 벨코즈는 뒤쪽으로 빠질 수가 있었고요. 그나마 스니키 선수가 전멸과 로켓 점프를 활용하면서 잡긴 했습니다만 그 후에 손해가 더 컸던 것이 나인이었죠. 굴즈가 마지막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군이 몸 던졌어요. 지금 방금 전 교전으로 인해서 룰루가 킬을 기록했고 미드도 킬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팀 임펄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미드 쪽 CS를 킬로 다부마 시켰죠 지금은. 네. 벨코즈 점프 챙겼고 전멸 썼습니다 칼리스타. 얼굴 있는 돌풍으로 일단 다음 진입은 차단했고요. 네. 스니키 바텀 파밍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하인 선수들이 지금 드래곤 쪽의 시야 장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거 에코 움직임이 노출이 되는 순간 그냥 바로 드래곤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양팀 정글러 또 미드에서 만날 것 같고요. 자 일단 아래쪽 네. 하이가 한번 미드 바라봅니다. 벨코즈 전멸도 없고 회복도 없기 때문에 물리면 위험한데 일단 에코도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 거리가 길어집니다. 오! 구치! 네. 하지만 이거는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탑쪽 탑쪽에 이제 볼즈가 임팩트와 라인전을 하는데 만화가 없어요 볼즈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킬샷 평타 막기 시작하죠. 저기 은근히 안 아프면서도 아파요. 그렇죠. 이게 평타를 치면은 룰루의 기본 데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패시브 이제 픽스까지도 추가 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은근히 아프더라고요 라인전에서. 그렇죠. 지금 물론 벨코즈가 라인전에서 CS 40개가량 밀리고 있고 아즈르가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건 맞는데 벨코즈의 파괴력은 진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건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즈르도 과감히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모래병사 세우면서 파밍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거 자 레모네이션 한번 따라 붙는데요. 역으로 일단 계속으로 밀어냈고요. 확실히 BF 대가온 곡괭이와 빌지어토 곡궁은 데미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방금 전에 딜견에서 C9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자 일단 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러쉬가 대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와드로 다 보고 있어요 C9. 사이 하이는 레드버프를 챙기고 있습니다. 탑쪽은 룰루가 계속 해서 평타 견제를 넣어주면서 CS는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은 마오카이는 CS를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환타 때 그냥 앞에서 버텨주면 되기 때문에 탑쪽은 굉장히 무난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거 울부름 울부짖는 눈까지 자 전멸 없거든요. 스니키 점화 걸리고 평타 마무리. 아드리안이 킬을 기록합니다. 로켓 점프를 사용한 타임이었고 전멸도 없었기 때문에 아드리안 선수가 그냥 깔끔하게 점화 사용하면서 킬을 만들어냈죠. 아폴로의 운명의 부름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일단은 바텀 쪽에서 팀 임펄스가 추가적으로 이득을 챙겨나가면서 차이가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잔나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야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앨리스가 지금 위쪽에 있다라는 콜이 오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또 룰루가 과감하게 압박하지 않고 뒤쪽으로 프리징하면서 파밍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팀 임펄스 C9도 알고 있어요. 네. 자, 레모네이션 호기심이 폭발하면 안 되죠 지금 타이밍은. 도망쳐야 돼요 이거 걸리면 네 큰일 납니다. 네. 러쉬 선수도 함께 동행하면서 와드 제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미드와 바텀 사이에 앨리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 임팩트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창이라던가 뭐 라인 클리어를 하지 않고 그냥 뒤쪽으로 사리고 있고 에코와 잔네의 움직임도 C9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즈를 넘어오는데 벨코준도 넘어왔죠. 이건 확실하게 바텀 1차를 밀겠다라는 의지였어요. 근데 바텀 1차 타워랑 미드 1차 타워가 밀리면 미드 1차 타워가 더 많은 이득을 챙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밀리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선수가 열심히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텀 1차 타워를 밀고 드래곤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시야 장악이 완벽히 되어있지 않은 팀 임펄스다 보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할 수가 없었고요. 또 마오카이의 텔레포트 변수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드래곤을 그냥 일단은 고려시켰네요. 탑쪽 임팩트. 네, 궁극기 키면서. 자, 이거 어? 스니키 또 위험해요. 울부짖는 돌풍. 아, 이거는 자, 미우브로까지 잔나가 한번 빼꼼 네. 나와서 네 죽었나 살아남아 지켜봤어요. 자, 블루워크 나온 시간에 트리스타나가 집으로 귀환하면은 정글까지 오면서 카운터 정글 할 수 있겠죠? 아즐은 아직까지 주물력 아이템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래병사의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드래곤까지 연결시키고 있죠? 팀 임펄스 시야 장악은 이제는 잘 돼있어요. 자, 블루가 열심히 두들기면서 뽑아찍기로 마무리를 치었습니다. 바텀 1차 타워도 밀었고 블루 진영의 시야 장악도 잘 해놨다 보니까 팀 임펄스가 과감하게 드래곤을 건드릴 수 있었고요. 어? 네. 고허균열은 잘 사용해야죠. 스킬 쿨타임이 짧더라도 한번 사용하면 딜로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저 벨코드 스킬 자체가 한번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벨코즈 지각붕괴 스킬이 뒤로 가면은 파괴력이 대단한 건데 지각붕괴 안 들어가면은 위력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타워 밀고요. 다이브 아즈로 넘어왔고 마오카이도 넘어왔습니다. 자, 한쪽으로 가둬놓으면서 일단 1킬. 자, 에코 궁극기는 있는데 과감히 못 들어가죠. 지금은 칼리스타 바텀에서 2차 타워 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1킬만 먹고 빠지게 되면은 손해죠. 그렇죠. 타워가 밀리고 있는데요. 1차 타워와 2차 타워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미니언 모아놓고 2차 타워 건드렸거든요 칼리스타가. 네, 아까 전에 또 건드릴 수 있겠죠? 이거 깨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깹니다. 깨졌죠. 이거는 1킬을 내준 것 치고는 팀 임펄스가 많이 이득을 챙겼습니다. 지금 아즈르가 집으로 귀환하면은 미들 쳤다고 밀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귀환할 수가 없었고요. 또 벨코즈의 Q스킬이 은근히 포킹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치구도에서도 벨코즈가 나쁘진 않아요. 이번 경기 역시 양팀 서포터 모두 다 직회선 지자를 먼저 구비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이제 원딜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거겠죠. 양팀 원딜 모두 다 기대치는 상상 그 이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트리스타나가 조금 더 후반 하드 캐리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사거리 면에서나 순간적인 폭딜 면에서나 칼리스타는 아무래도 창을 이제 많이 꽂을수록 데미지가 들어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트리스타나의 파괴력은 유지 못하고요. 자, 일단 바텀 쪽 윌로도 라인 클리어는 되죠. 이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1차 타워가 없습니다, C9. 자, 여기서 괜히 무리하면 그 순간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폴로 일단 포탑 부시고요. 아즈르 넘어오거든요. 자, 아즈르 넘어오는데 일단 룰루도 넘어옵니다. 룰루 넘어와요. 네, 하이가 버티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단 포탑 세워놓고요. 인카네이션부터 노려주죠. 하지만 왕대진이요 꼈어요. 인카네이션이 킬 기록하고 임팩트가 네, 임팩트 변덕쟁이로 도망치려는데 하이가 마무리 짓죠. 변덕쟁이 아 네. 없네요. 거미줄로 마무리 짓네요. 하이가 추가 킬 달성합니다. 임팩트가 살려주려고 넘어온 건 맞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칼리스타가 그, 네. 누나네 허리케인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창을 많이 꽂을 수가 없었죠. 딜로스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커네이션의 황제지령이 매섭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폴로가 물라카나이 검 사용하면서 데미지를 넣어준 건 맞는데 그 다음 포탑 데미지도 고스란히 임팩트에 들어갔었고 황제의 진영으로 밀어주자마자 아폴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 선수는 레드버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임팩트 선수도 잡을 수 있었고요. 아지는 또 전멸 쓰고 살았고 깔끔하게 힐을 쓸어 담았습니다. 신하인 아지르가 크고 있다는 게 진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이 있어요. 아지르도 넘어오고요. 이게 또 아지르를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론 안쪽에 핑크와드를 설치해놓으면은 아지르의 모래병사로 몰래 먹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아지르가 잘 큰다면은 또 C9이 세 번째 경기도 바론을 먹고 나서 역전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 1분 남은 상태 신하인이 바톤 1차를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지르 직관 거고 네 이럴 수 있었죠. 룰루가 지금 이제 뭐 어느정도 딜템도 갖춰졌고 쿨타임 감소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건 맞는데 탱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딜러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위치죠 지금은. 서포팅에 룰루라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 벨코즈도 마법 관통력 아이템이 구비가 되기 전까지는 뭐 패시브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데미지는 살짝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드 1차 밀고 그대로 룰루버프 카운터 정글하고 드래곤이랑 연결시켜야겠죠 팀 임펄스.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자 마오카이가 근데 이제 집에서 인병대 텔레포트 이니시에이팅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바론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나이 팀 펄스는 지금 용을 치고 있습니다. 트리스나가 멀긴 멉니다만은 일단 바로 좀 시야 장한만 할 것 같고요. 드래곤은 먹었죠. 20대까지 싸웠고 팀 임펄스 낚시 플레이. 자 고치 맞았어요. 임팩트 임팩트가 일단 고치 맞았습니다. 도화저 픽스도 있고 오 네 세죠. 네 게이트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전멸 울부짖는 돌프 인커네이션. 아 이거 에어본 띄워주면 죽죠. 러쉬가 킬을 기록했고 황지인형 없어졌습니다. 이제 슬슬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자 아지르가 없고 트리스나가 아직까지 레벨이 잘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거든요. 이제 그 미드 2차 타워 압박 넣어주겠죠. 경계 시간 교차. 네, 일단 이건 실드로 마무리를 지었고. 게이트 포탑 너무 많이 맞았어요. 게이트. 게이트가 앞점프. 계절포로 밀어줬고요. 스니키 오히려 앞점프 빠졌기 때문에 임팩트가 물어주고 있죠. 아 여기서. 보디스는 아지르가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판단인데 좋죠. 방금 전에 트리스나가 앞점프와. 앞점프랑 궁극기를 활용해 나가면서 게이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잡내 계절풍에 의해서 막혔던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스킬 잘 써가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경기다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잡내의 울부짖, 전멸 울부짖는 돌풍으로 황제의 종을 쓴 아지를 잡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양팀 모두 다 바론을 잡을 수 있는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론 쪽의 시야 장악을 어느 팀이 먼저 하느냐의 싸움이겠죠. 라인 클리어도 벨코즈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자, 불로 지시대 정글 캠프 쪽에 김치하는 훈 깔아놓고 팀 많이 내려가서 시대 스파밍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지르가 이제 라엘라의 수종을 또 나왔고 내셔의 빨도 나왔기 때문에 모래병사 데미지는 무시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저런 식으로 원거리에서 와드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론 쪽에 완벽히 시야 장악이 된 상태죠. 자 이거 보이면 들어갑니다.
자, 자 일단 바로는 건드렸고요. 네. 칼리스타가 바텀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바로는 건드렸는데 자 일단 생물분해광선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건드렸죠? 근데 칼리스타 바텀 밀고 있어요. 이거 막으면은 C9 선수를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지금 예 팀 이펄스 여기서 일단 뭐 바로를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이거 못 체력, 먹게 하면 돼. 못 먹게 체력 많이 빠졌어요. 그 사이에 백도 하고 있죠 칼리스타. 자 이거 집귀야 막으면은 칼스토이에요 칼스토이. 자 여기서 전멸로 고치피하고 하이하이 변덕증으로 하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도와줘 픽스로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절타기 임팩트가 오히려 역으로 위험한 상황. 급성나스 이제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만은 스네이키가 벨코즈가 이럴 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킬을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아드리안 일단 바텀 억지게 밀렸고요. 쌍둥이 타워 이제 집까지 이제 집까지 하나는 밀리겠는데요. 이거 하나 아 못 밀어요. 네 마오카이 자 역으로 위험합니다. 아폴로 마오카이 엄청 빨라요. 아 하지만 민병대 끊겼네요. 그만 가 하고 민병대는 이제 한 대 맞으면 끊기는 효과이기 때문에 마오카이가 달려오다가 멈칫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렇게 되면 바론도 안 뺏겼고 바텀 억지기를 밀은 팀 임펄스이기 때문에 운영 주도권을 다시 한번 잡아왔죠. 야 이거는 바로 나 먹겠다고 C9이 무리했다가 완전히 지금 바텀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방금 전에 일단 바론 쪽 교전을 말씀을 드리면은 벨코즈라는 챔피언이 뭐 생물분해 광성 궁극기라던가 지각붕괴 이스킬 에어본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의 딜러진들이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스킬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미드 라이너가 딜러스가 발생되면은 그대로 패배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일단 일단 러시 들어갔습니다. 마오카이 뒤쪽으로 텔레포트. 자 바론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테로 차단해놨죠 마오카이가. 자 볼스. 자 인코네이션 지금 창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고. 자 게이트의 궁극기가 인카네이션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에어본 여기서 아드리안 하이 선수 줄타기 있거든요. 근데 아폴로 프리딜 스니키 프리딜. 자 양팀 원딜러가 모두 프리딜 넣고 있는 가운데 일단 게이트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게이트 살았어요. 살고 문제는 스니키에요. 스니키 그 다음에 잡혔고요. 아폴로 지금 프리딜 넣고 있고 아폴로 잡혔어요. 인카네이션의 마무리를 치었습니다. 하지만 시나이 선수들이 전부 다 체력이 많이 빠졌고 지금 시나이 본진 시나이 본진 이거 룰루가 체력이 건재해서 다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오히려 역으로 자 일단은 하이가 도망칩니다. 하이 집으로 갔고 골지 잡혔고 인커네이션 체력도 없어요. 지금 레모네이션도 체력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아니거든요. 상대팀을 지금 일단 인커네이션 자기 집 가고 있어요. 자 아 쌍둥이 타워 슈퍼미니언을 믿었죠. 그렇죠. 하나 잡았고 자 끝까지 간다 임팩트. 아 네 안 가네요. 네 레모네이션 끝까지 갔고요. 끝까지 지옥까지 갔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다 임팩트. 한 번 더 아 예 피스 태업했어요. 자 변덕증이 쿨타임 돌아오는데 안 가나요? 임팩트? 네 안 가네요. 네, 안 가네요. 무리하면 안 되죠? 네 둘 알았는데 일단 방금 전 교전에서도 벨코즈가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가면 일단 바로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기가 아까 전부터 1인 궁극기로 들어가고 벨코즈의 스킬 자체가 빗나가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팀 임펄스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바로 먹고 억제기 하나 민 김에 계속해서 눈덩이 굴려야 돼요. 카르마 멀고요. 이거 근데 대치구도에서는 아지레의 파괴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에코가 지금 체력이 바텀, 많이 빠졌습니다. 바텀 슈퍼미니언 이것도 신화의 집 가야 돼요. 트리스타나 집 가면 지금 이거 보자마자 바로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에코가 일단 에코가 집 갔어요. 가장 키카드가 이제 집에 갔어요. 아 근데 지금 남아있는 쌍둥이 타워 하나도 체력이 반 정도 빠졌거든요. 일단은 팀 임펄스는 드래곤 30대까지는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벨코즈가 마법 관통력 아이템이 나오는 순간부터 파괴력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스킬을 맞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마오카이도 원콤 날 수도 있습니다. 방어 아이템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거 그 임팩트가 또 뺏어갔고요.
아지르도 마법 관통력이 나오면은 강력해지는 챔피언은 맞습니다만은 아까부터 대치구도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드리아나의 잔나도 눈에 띄는 플레이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아군을 굉장히 잘 지켜줬고요. 블루버프 이제 게이트가 챙겨가겠죠. 이제 억제이가 재생성이 됩니다. C9의 본진을 완전히 쥐고 흔들었던 슈퍼미니언이 잠시 생산 라인이 이제 중지가 돼요. 네, 자, 오, 앞으로 많이 맞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칼리스타라는 챔피언이 확실히 슬로우, 아니 뭐 탈진이라던가 슬로우를 맞았을 때 칼리스타 패시브가 거의 절반 가까이 깎이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라일라의 수정홀이 굉장히 매섭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바텀 라인 상황 좋고 미드도 라인 클리어하고 탑 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임팩트가 라인 밀고 탑쪽 2차 타워 압박해주고 있죠. 물건 던져가면서 상대편의 움직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시나인 이거 볼즈 전멸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볼즈 정당한 영광 켰고요. 아 갇혔어요. 근데 무드는 자 일단 러쉬를 물어줬는데 러쉬는 탱커거든요. 자 아직 벨코즈의 궁극기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바텀 억제이가 재생성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라인 상황이 좋기 때문에 바텀 라인 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억제이 나갈 수도 있어요. 미니언의 손에 의해서 백 딜드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나마 C9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것이 크리스타나가 지금 굉장히 잘 컸거든요. CS도 초반 라인저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다 복구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 캐리력은 두 원딜 모두 다 뛰어난 건 맞습니다만은 트리스타나가 순간적인 파괴력이 더욱더 세기 때문에 제 생각엔 트리스타나의 하드 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아지르도 지금 무난하게 컸고요. 시간은 C9일 건데 문제 그 시간은 안 줍니다. 팀 이펄스 어? 없어요? 네. 깜짝 놀랐죠. 예. 아이고 기지개나 펴야지. 그렇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거미줄로 기지개 한번 켠 거예요. 일단 양팀 모두 다 발언 쪽에 대한 의지가 보이고 있긴 한데 자 이거 에코 한번 자 러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밖에 없죠. 자 불타는 항로까지 갔습니다. 잔나가 이거 진짜 칼리스타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칼리스타가 여기서 피바라기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무한 생명력 코스로 상대방이 때려도 오히려 체력이 회복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도 이제 마법 관통의 아이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모래병사 동시도 무시를 못하죠. 네. 이제는 뭐 바텀을 한 번 더 푸시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팀 이펄스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 임펄스는 차라리 앞으로 나가면서 벨코즈의 포킹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압박을 넣어주는 플레이가 나온다라면 좋겠습니다만은 완벽히 시야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기도 애매하죠. C9 선수들은 드래곤을 이제 슬슬 견제해줄 필요가 있고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드래곤이 이거 4스택 쌓게 되면 그때부터 굴착하시는 거거든요. 마법 관통력 아이템만 둘러서 벨코즈의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앨리스가 방금 전에 체력이 많이 깎였죠. 플라즈마 균열 한 방에 여기서 임팩트 마오카이와 1대1은 임팩트가 밀리진 않거든요. 레벨도 앞서고 있고요. 네, 또 나머지 선수들은 바론 쪽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론 두고 무조건 싸울 준비예요. 시야도 확보해놓은 김에 바텀 스플릿 푸시하면서 미드 동시에 압박 넣어주고 바론 쪽 시야장을 하겠다. 이게 팀은 펄스의 운영이고 C9 선수들은 지금 바론도 신경 써야 되고 드래곤 4스택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야장도 잘 돼있는 상태고요.
도망가면은 C9이 확실히 좋은 조합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만은 그 조합을 다 무시시켜버릴. 어, 자 일단 아드리안 물렸어요. 자 여기서 탈진 걸린 상태 아폴로. 일단 마오카이 넘어왔고요. 룰루도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가 물렸는데 일단 뒤쪽으로 점에 빠졌고요. 자 러쉬 러쉬! 러쉬가 급성사 일단 쓰고 궁극기가 지금 써가면서 버텼습니다. 자 플라즈마 균열! 자 아무도 안 맞았. 자 일단 아지르가 맞긴 했는데 별로 안 맞았고 자 여기서 아폴로 잡혔죠! 스니키킬 기록하고 더블킬! 자 이거 바로 연결되죠 C9? 자 지금 에코와 칼리스타를 잡았습니다. 지금 관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좀 부끄러운가 보네요. 아니 벨코즈라는 챔피언이 확실히 강력한 건 맞아요. 스킬이 들어갔을 때. 근데 아까부터 스킬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딜로스가 발생이 됐고 스니키는 프리즈를 넣는 구도가 나오게 됐었죠. 그러니까 필살기도 맞아야지 필살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안 맞으면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거예요. 대기 중에 그냥 바람만 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인커네이션 아지르만 노려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아지르가 그냥 뒤쪽으로 빠지니까 궁극기가 그냥 허공에다 사용이 됐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일단 아폴로가 물린 거를 잔나 계적풍으로 밀어준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 다음 구도에서 딜로스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어요. 아폴로 혼자 있었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점프를 뛰면서 포지션을 잡는가 싶었습니다만 볼즈가 뒤틀리던지 들어가니까 스니키까지 아폴로를 때려줄 수가 있었고 여기서 벨코즈가 어? 아질적인데 하면서 데미지를 넣어주려고 했습니다만 안 들어가죠 데미지 자체가. 그렇죠. 인카네이션이 그냥 거리를 벌려버렸거든요. 크리스타나는 앞점프까지 사용하면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텀 한번 밀었던 거 팀 임펄스 거의 이제 위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론 버프를 C9이 먹었거든요. 크리스타가 죽은 포식자를 올렸죠. 확실히 벨코즈의 데미지와 에코 룰루의 데미지는 아직까진 아픕니다. 네. 미드 2차 타워를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 C9입니다. 바텀에서 미니언이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팀 임펄스 쪽으로. 타워 터지는 속도가 아이템을 거의 다 이제 갖춰놓고 있는 스니키의 트리스타나기 때문에 후반 캐리력은 트리스타나 더 좋다는 게 지금 여기서도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물렸어요 아폴로. 앞점프 사용해서 아폴로 잡혔고요. 이거 황진여. C9이 와 페페 승승승 바로 코앞까지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페페 승승이 바로 코 앞까지 왔어요. 끝나나요? 이거 정글러 없고 벨코즈 궁극기 없거든요. 바론 버프 아직까지 쌩쌩하고요. 벨코즈 궁극기 없는 벨코즈는 그냥 타코야키죠. 자 넥서스 타워 날아갑니다. 엄청 빨리 밀려요 C9. 이거 팀 임펄스 그대로 밀기 시작하는데요 C9. 자 이렇게 해서 NALCS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전 준결승전 C9이 페페 승승승으로 3-2 승리를 기록합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그래프게이머 선수를 상대로 패패 승승승 오늘도 팀 임펄스를 상대로 패패 승승승 이거 저력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C9. 그렇죠. 더 이상 C9이 북미의 약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그 한 달 동안 와신상담을 끝까지 버티고 이 악물고 연습한 결과물을 지금 팀 임펄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진짜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요. 그렇죠. 팀 리키드 보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이틀 동안 10경기 게임했습니다 신하이. 확실히 피로감이 조금 있을 법도 한데 패패 승승승을 두 번이나 하면 기분 자체를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렇죠. 완전 더운 날 땀 흘리고 와가지고 찬물로 샤워하는 기분일 겁니다. 아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냉장고에서 얼음물 딱 꺼내면서 마실 때 그렇죠. 네. 네. 괜찮네요. 네. 열었더니 냉장고에 시금치가 있네요. 최고죠? 그렇죠. 네. 아 이제 신하의 구단주도 나오고 있고 고바드 코치도 같이 껴안으면서 아 정말 이제 수고 많았다. 이제 결승전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임팩트 선수는 아쉽지만 롤드컵 진출은 좌절이 됐습니다. 러시 선수도 데뷔 처음 하면서 처음과 동시에 월드 챔피언십 직행할 수 있나? 라는 이제 가능성 열어봤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 C9에게 발목을 잡혔고요. C9 선수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패배하고는 아 이거 그냥 무난하게 팀 임펄스가 이기겠다 싶었습니다만은 3경기에 C9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막 갑자기 이기돈이 결국에는 일을 저질렀죠. 네. 아, 이 아폴로 선수가 물린 것도 좀 아쉬웠고 결국에 이제 벨코즈를 선택을 했던 게이트 선수의 판단도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죠. 트리스타나의 하드캐리는 칼리스타도 따라오죠. 3걸 이번 경기에 도움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미 쪽 준비했어요. 아, 예, 지금 구단주가 주먹 꽉 쥐고 아, 이 기쁨을 좀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내일만 이기자. 그렇죠. 내일 팀 리퀴드로 뭐 패패 승승승을 하든 뭐 패승 패승 패를 하든 뭐 어쨌건 간에 3대 2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일단 무조건 이겨야 그래도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내일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겠죠. 시나이. 그렇습니다. 자, 팀, 이렇게 해서 팀 네. 리퀴드는 더욱더 준비 많이 해와야겠고요. 팀 리퀴드가 일단은 이 오늘 경기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지르는 일단 밴을 하고 트리스타나도 살짝 껄끄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결과 준비했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나인, 아, 어제에 이어서 패패승승승. 정말 깔끔한. 아, 이거 이제 클라우드 나인이 아니고 클라우드 나진이 됐어요. 롤드컵의 나진은 거의 전설이거든요. 그렇죠. 시나인의 그 테크트리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패패승승승.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건 정말 나중에 가면은 2연패를 해도 괜찮아, 우리 승리 시나리오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멘탈이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딱 이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역전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C9이 아랫단에서 그래비티, 그 다음에 팀 이펄스까지 패패 승승승으로 잡아내면서 결승전까지 안착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이제 롤드컵 진출전 결승전만이 남아 있는데요. 올때 오리엔과 유니콘스 경기 그리고 시나인과 팀 리퀴드의 경기 각각 5판 3선승제 유럽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럽부터 자정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롤드컵을 향한 이 선수들의 열정은 경기 내용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내일도 패패승승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3대 0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는 팀이 나오게 될지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민호에서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